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태연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닝카이랑 태연이가 유독 심한 것 같은데 되게 바운더리가 확실하다 해야 되나?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근데 본인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무관심. 약간 그런 게 저는 태연이의 되게 좋은 점 같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태연이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태연이가 저한테 되게 많이 사랑을 쏟아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어떡할 거야, 사랑해, 아가네. 태연아 오늘 너무 예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얼른 자, 애기. 태연아 너무 예쁘다, 예뻐. 울어서 미안한데 울다가 넘어갈 땐더 미안.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이거 울다가 별말 못하시고 넘어가면은. 근데 또 저는 또 죄송한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영어권에 살고 계신 분들께 너무 미안해요. 제 영어가 퇴보될 대로 퇴보돼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들은 단어가 태연이랑 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죄송하게 그냥 땡큐 하고 예쁜 표정을 짓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영어 단어를 섞은 다음에 일본어 문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번에 두 가지 언어를 한다는 게 어렵구나 싶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한테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인 것만 챙기기도 힘든데. 근데 전 진짜 멤버 다섯 명 다 보고 있어 진짜. 멤버 다 보고 있어. 완전 그 3인칭 전지적 진짜 보고 있어. 다른 멤버까지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태연이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내 이름 불러줘. 안녕. 1일씩 돌핀 실천 중이라고요. 내가 더 많이 본다. 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 딱그 녹음실 있는 데서 큰 TV가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그 뒤돌아가 딱딱 하는데 그거 보고 박수 쳤어. 그 인트로 때 와서 응 하는 것까지 끼부리는데 박수 쳤어. 진짜 빨갛구나. 반주. 안녕하세요. 얘 좋아했어. 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저 얘요. 아, 얘 귀엽지. 얘 귀엽지. 얘 귀엽지. 그죠, 얘 귀엽지. 야, 나 얘 좋아했어. 나 얘가 중요하지. 얘는 처음 봤는데. 얘 딱 쉬라는 거. 범규한테 집중 좀 해줘, 범규한테. 야, 잘했어? 야, 잘하고 있네. 범규 씨는요? 저도
취미라고 하기엔 뭔가 좀 그런데 흥미 있는 노래가 생겨가지고 김피 골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네, 생겨가지고 요즘에 제 키에 맞춰서 이제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빨리 갔어요. 뭔가 왜 또 그런 눈으로 봐? 아니, 잘 얘기하라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뭐라고 뒤에 말했냐니까. 박수, 박수, 박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그러니까요, 다른 멤버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태연이의 우주 부자 라디오 준이 내 카이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다 연준이 네 명이 타요 우리. 아니야, 일부러 말 많이 시키려고 내가 처음으로 등장하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얘가 얘 의견이. 맞아요. 뭐 권경 가운데 세워놔서 좀 혼자 냅둬야 해서 말을 좀 할 것 같아. 아, 형 발언권 챙겨준다. 가운데 계신 얘기를 좀 해봐요. 근데 다 앞에서 얘기해보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가운데 앉아. 아니 얘기하겠다, 앞에서 얘기하고.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얘기하겠다, 앞에서 얘기하고. 나 어떡하지?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곡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곡이요? 또 연준이 형이 7월달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나가잖아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난 미리 봤지만 플래시백. 야, 3천만 나오게 내가 프로모션을 그 뭐라고 하지? 해야지. End of flashback. 춤이랑 연준이 형이 춤을 너무나 잘 추다 보니까 연준이 형이 거의 모든 이제 댄버와 이런 걸 맡아서 해줬는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게 크다 보니까 아 내가 내년에는 연준이 형을 도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빅 이벤트 힌트 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 텐데요. 뭐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형이 끝나면 울 것 같아. 연준이 형 고생 많이 했지. 항상 연말에 연준이 형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뭐라도 보여줘봐. 나? 나 이미 보여줬는데? 네. 다 보여줄게. 앵콜. 뭐 해야 되지? 또 관객이 있어야지 할 맛이 나잖아. 앵콜. 앵콜. 다시 쳤으면 하는 곡이 있나요? 다섯 곡 중에 곡만 칠 수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완곡을 못해요. 사실 휴닝이가 다섯 개를 네. 다섯 개만 보여주린 거지. 휴닝이가 한 500까지 정도 칠 수 있는데 원래는. 맞아요, 500까지 줄 수 있어요 원래. 네, 여러분한테 보여주기엔 아직 본인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 제가 들었을 때 다 완전 완벽하거든요. 그럼 전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 495개 남아 있어요. 맞아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냐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파인애플 피자에 대해서 아무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뭘 믿냐는 거를 재밌게 풀어낸 캠페인 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귀엽게 나왔잖아요. 그냥 대답 좀 사랑한다고 좀 해줄 법도 한데 뭐 그렇게 튀기니까. 아 저는 장난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누가 그러고도 아 그때 사랑둥이야? 맞네 맞네 기억네.